11시에 녹화 중계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휴대전화를 소지하신 분들은 진동모드로 혹은 전원을... 지금부터 불교방송 제6대 박종화 이사장 교수님 취임법회를 공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은 불교방송 아나운서 최은경입니다. 오늘 법회 직전은 불교방송 편성 제작국 박상필 국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3개를 갖겠습니다. 4부회 중 여러분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합장 반배 예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불교방송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박종화 큰스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미룬 큰스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임원 암도 큰스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임원 혜승 큰스님께서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대한불교 천태종 총무원장 도정스님이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주지이신 원산스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조회의원이신 장적스님이십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호법부장이시죠. 도진스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각회 회장이신 정가변 의원님, 마포구청장 박홍섭님, 대한불교 진흥원 이사장 김규칠님, 다음 불교방송 이사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경구 불교방송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엄상호 불교방송 이사님이십니다. 구상진 불교방송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불교방송 이사 이수덕님, 불교방송 이사 구형선님께서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현실업 대표 이사시죠. 손준성님 귀한 발걸음 주셨습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수석 전문위 위원이신 손충덕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미얀마 서울선원 산디마 스님께서도 귀한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예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국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원로위원 종아대종 이사님의 취임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방송국 꾸리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참 시설이나 모든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미안합니다만 제 아무리 이제 저에서 포교해도 이 라디오 방송이나 또는 BTN 텔레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네, 사찰이 뭐 한 2만 년이 되고 스님네도 합해서 아마 3만 년은 될 거예요. 다듬기 합해서 아무리 활동을 해도 이 방송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박종화 대종사님 이사로 취임하시는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이 나이에 이사로 취임하셔가지고 이 방송을 운영해 나가려면 상당히 힘이 들 거예요. 또 우리 불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실은 협력을 해야 될 텐데 이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외국에 와서 뭐 학교도 많이 줘주고 돈을 모아서 펑펑 쓰는데 이 불교 방송을 활성화 있게 하면 아마 그렇게 활동 안 해도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난 앞으로 박종화 대종사님이 이사장으로 계시는 동안에 대폭 협력을 해가지고 BBS TV도 세계로 방출할 수 있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그나마도 BTN 방송이 세계적으로 포교 활동을 해서 외국에서도 방송 많이 듣는 데를 들었어요. 아무리 우리나라에 사찰이 많고 스님이 많다고 해도 이 방송국 하나 따라갈 수 없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앞으로 종아 대종사님 이사장님을 하시고 있는 동안에 이 BBS TV 방송국이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방송국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면서 축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이신 미륜 스님께서 축사를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자 국회 정각회 회장이신 정가균 의원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사장으로 우리 종화 스님 취임을 많은 원로 대덕 스님들과 우리 신도 여러분 참석한 가운데 열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오늘의 불교방송이 있기까지 애써주신 우리 이채원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들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오늘 취임하시는 종화 큰 스님께서는 하셨는데 최근에 1년에 일들로 인해서 다시 우리 불교방송의 기초와 그대를 다시 탄탄하게 해서 정말 불교 공포를 널리 펼치기 위해 오늘 취임하시게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이제 어쩌면 이분이 마지막입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이 되어야 되겠죠.
마지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불자 여러분께서 모두 힘을 모아서 우리 불교가 그야말로 호국 불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여하시면서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사님 취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불교 방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종학큰스님께서 불교방송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좋은 날에 귀한 걸음 해주신 내외 기빈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이사장님의 취임은 불교방송재단으로 봐서도 그렇고 우리 나라 사회로 봐서도 아주 중요한 시기에 취임하시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띠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불교계와 불교방송은 안팎으로 역량을 확충해서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그리하여 사회의 지도력 을 발휘해서 중대한 지도적 역할을 할 그런 것을 요구받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런 내외의 도전적 과제가 중첩한 이런 시기에 종교 특수방송을 위하여 방송광고공사가 노력해 주신 그 공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저 또한 불교방송의 사장을 한때나마 수행했던 사람으로서 그것을 몸으로 체험하여 똑똑히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불교방송의 역할이 한 걸음 더 이럴 때 이사장 스님의 취임을 기하여 불교방송재단의 사업집행부인 사장을 추천했던 기관의 책임자로서 한 가지 발언하옵건대 사회법인 방송법에 의해서 설립된 방송재단의 법적 성격과 취지 다시 말씀드리자면 권력 분립적 방송법이라는 법의 정신과 부처님의 가르침 법에 의지하고 계율을 스승으로 삼아라는 말씀에 따라서 잘 운영되도록 한 차원 높으신 지도력으로 잘 이끌어 주실 것을 종아 이사장 큰스님께 앙망하는 바입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불교신흥원 김규칠 이사장님의 축사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불교방송 제6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시는 박종학 큰스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양력 소개는 불교방송 이명학 아나운서 부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BBS 불교방송 제6대 이사장 박종학 큰스님의 양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학 이사장 스님께서는 1959년 경남 합천 해인사에서 강고봉 화상을 은사로 득도하셨습니다. 1972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제4대에서 제11회까지 중앙종회 의원을 역임하셨으며 1973년부터 77년까지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재정국장과 총무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87년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 부원장, 1991년 대한불교 조계종 제9대, 제10대 중앙종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1992년 재단법인 불교방송 이사로
불교방송과 인연을 맺으신 이래 1993년 재단법인 불교방송 제2대 이사장이 되셨으며 2006년 재단법인 불교방송 제4대 이사장을 역임하셨습니다. 또한 1992년부터 대한불교 조계종 관사 주지를 맡고 계시며 2011년부터는 대한불교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스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2013년 오늘 재단법인 불교방송 제6대 이사장 취임법회를 갖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BBS 불교방송 제6대 이사장 박종환 큰스님의 양력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꽃다발 증정 읽겠습니다. 오늘 꽃다발 증정은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님과 불교방송 임직원 대표에서 이효주 아나운서가 해주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박종하 이사장 큰스님의 취임 법문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본 산성이 불교 방송 이사장 취임에서 어느 때보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이유는 누구의 탓도 아닌 저를 비롯한 우리 전체의 책임이며 단초의 원인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 모든 자금 공유를 멈출 때가 됐습니다. 아니 멈춰야 합니다. 불교 방송은 전파를 통해 세상 곳곳에 미치는 신조품을 또 지대진과 제보를 통해 천안통과 천이통 다신통을 불교라는 매체의 정체성에 부한 숙명과 누림통을 호적하여 세상을 불국토로 장악하려는 보살입니다. 우리가 불교 방송은 살아있는 부처님의 법음을 전파하는 진리이며 법 그 자체라는 자긍심과 신심이 부족했다면 결코 그 어떠한 자본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의 사태들은 비판받아 마땅한 방송 예체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그만 다툼을 멈춰야 합니다. 어려울 때 일수록 근본으로 돌아가야 하며 일은 사람이 하기에 우리부터 변화해야 합니다. 세상은 불교에게 길을 잃어 말라 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을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까? 불교 방송이 한 명의 유명 승려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만도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이제 그만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서 살핀다면 해결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이사진을 비롯한 종사 여러분, 참담 불제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사보대중의 일원에 흘맞는 은행으로 이사양면에 원륭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그간의 오염되었던 생각과
부업을 참회해서 불교 방송을 이 시대의 최첨단 후세 대비자의 매체로 만들며 노력을 아끼지 맙시다. 파악합시다. 종사자 여러분, 또한 노조 여러분, 불교라는 종교단체, 불교 방송이라는 매체에 종사하신다 하면 세상과는 좀 다른 가치관과 철학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바로 보살이며 부처의 길을 가리는 국제자들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매사에 인해서 항상 고군 분투하는 즉 정진의 힘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그 좋은 마음을 밖으로 전파에 정진합시다. 저부터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나 불교 방송의 경영진과 종사자 여러분들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불교 방송을 애청하는 국민과 불자 여러분에게 그동안 잡음에 대해 깊이 참여드리며 더욱 애정과 신심 어린 응원을 당부 드립니다. 불교 방송 애청자 여러분의 기대와 원력에 어긋나지 않는 진정한 육신통을 부족한 보살로서 불교 방송으로 거듭나도록 마지막 신심과 원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이사장 큰스님의 취임 법문이 있었습니다. 화합해서 부름 전파에 더 정진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축가가 있겠습니다. 비비스 가릉빈과 합창단의 음성 공양으로 청해 듣겠습니다. 님을 느낄 때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취임 공양이 본 건물 지하 1층 중식당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대중 공양은 BBS 가릉빈과 합창단 김영애 단장님께서 이사장 스님과 내외 귀빈 그리고 불교방송 임직원 여러분을 위해 특별히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김영애 단장님께 감사의 박수를 한번 전해주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쪼록 바쁘신 와중에 오늘 참석해주신 분들께서는 모두 중식당으로 가셔서 점심 공양을 꼭 드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홍서원이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에 부처님을 향해 합장해 주십시오. 박종하 이사장 교수님 취임 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성공하십시오. 아니요.
같이 있는